기후 비상사태 석탄발전 퇴출을 촉구하는 환경운동 연합 1000인 선언. 국내 전력 공급의 40%를 차지하는 석탄발전은 온실가스 최대 단일 배출원입니다. 하지만 석탄발전에 대한 정부 정책은 감축이 아닌 현상 유지에 매우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대로 석탄발전소가 가동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후위기 방지 목표 대비 3배를 초과할 전망입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비상 대응을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석탄발전 퇴출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합니다. 하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금지하라. 2030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을 마련하라.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하고 지원을 확대하라.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환경급전을 제도화하라.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중단하라. 건설 중 석탄발전소 사업을 중단하고 전환을 지원하라. 환경운동연합은 석탄발전의 퇴출을 촉진하고 우리 사회를 더욱 안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전국 시민들과 함께 행동에 돌입합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석탄발전 퇴출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진정한 정책 변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행동은 계속될 것입니다.